방산구 벌량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상무대를 경유해서 오늘 날씨가 비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는 가능하면 안 맞도록 해서 다녀올게요. 이게 벌량동 마을길인데 자,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상당히 날씨가 완전히 이제 가을 기분이 나요. 아침에 왕동 저수지 올라가는 길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어필이 아 공기 상쾌하다. 비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도 음식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오니까 그냥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와 이게 이렇게 영진사에 오다가 이거 날파리 때문에 이게 산속이라 그런가 봐. 영진산 등산 안내. 아 날파리가 너무 많아. 아 안되겠다. 이 산속이라고 세상 이렇게. 와 다 왔습니다. 이제 또 가운 일 해봅시다. 야, 저 태청산이 보이는구나. 아, 이쪽에 오니까 역시 잔디가 많구만. 맨 잔디입니다. 완전히 여기는 잔디. 아. 잔디 아주 그냥 엄청나네. 전부 다 잔디네. 상성군 삼계면인데 상무대에 군 숙소 아파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걸 한동 저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아 여기 그냥 모터포트. 이야 좋다네. 오 저기 또 터보 내려네. 아 여기가 모터포트 타는 데가 있구나. 와 또 과거 생각이 많이 나네. 모터포트 타는 데구나. 여기가 옛날에 찻집이 있었는데 찻집 헐고 아 티티카카 저 뒤에로. 야 여기도 많이 변하기는 변했구나. 그런데 저런 건물들은 그대로 있네. 함동 수상 레저타운 이쪽으로 들리겠습니다. 함동 워터파크. 함동 저수지를 끼고 이렇게 길이 다 조성됐구나. 이게 옛날에는 이런 길이 없었는데 하게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렀나. 저 앞에 저 건물이 상무 아파트죠. 상무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사는 아파트고요. 아 저기는 민간 아파트가 저렇게 새롭게 들어섰구나. 아니 함동 저수지를 뺑 굴러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아
아주 이제 제가 저쪽으로 돌아서 갈 건데 가면서 한번 보시게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밤에 이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진짜 좋을 것 같네. 와, 잘 해놨다. 이게 사람들이 걷거나 다니면은 자전거 타고 가기 힘들고 안 될 건데 지금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영가든이 지금도 있네. 신수영가든으로 지금도 있어. 와, 옥화가든 지금도 있네. 장사하는가? 삼동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평림댐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게 황룡강으로 합해지는 거거든요. 라이딩 하면서 비는 처음 맞는 것 같네요. 아, 여기는 지금 빛그린 산업단지인데요. 어마어마하네. 아, 여기가 GM 광주 글로벌 모터스 정문이네. 오, 상생의 일터. 와, 여기가 공장이구나. 아, 어마어마하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이렇게 기가 막힌 메타스퀘어 길이 있구만. 와, 야, 이곳에도 이렇게 이 멋진 길이 있구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라이딩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이제 목적지가 거의 다 왔는데 이곳에서 시원하니까 이동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낮 기온인데도 30도가 넘어가는 기온인데도 어쩐지 시원해요.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